집안의 재물을 지켜주는 수호신 혹은 가신의 하나로 주로 집안의 살림을 늘어나게 하고 복을 지켜주는 재신이다. 가신의 하나로 집안 한 곳에 보이지 않게 들어있다고 믿어진다. 흔히 뱀, 족제비, 두꺼비 등의 동물에 의하여 상징한다. 때로는 소, 돼지, 닭, 개, 고양이 등의 모습을 한 것도 있고 드물게는 인간의 모습을 한 것도 있다고 한다. 업이란 말은 한자로 업에서 온 것이 아니고 몽고 지방의 오보라는 경계신, 일본의 우부스나라는 마을신, 오키나와의 입이라는 마을신을 의미하는 말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우리말을 한자로 표기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업의 상징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뱀이다. 이 신은 집안의 운수를 관장하는 신으로 여겨져 부자가 되기 위하여 모신다고 하는데 일정한 모양의 신체를 모시는 것이 아니지만 때로는 항아리에 쌀을 담아서 업항아리라고 모시는가 하면 때로는 터줏가리처럼 지푸로 엮어서 모셔두는 지역도 있다. 어방, 업대감, 업항아리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업신앙은 특별히 신체가 마련되지 않지만 집안에 업이 있는 경우에는 항아리 안에 쌀을 담아 광이나 붓두막 안쪽에 놓거나 일부는 집안의 정결한 곳을 택하여 단을 만든 다음 항아리나 벼나 곡식을 담아 단 위에 놓고 볏짚으로 주저리를 만들어 씌운다. 특별한 제의는 없고 다만 고사를 지낼 때 재물을 바쳐 모시는 신이다. 이 신도 집안에 부정한 일이 발생하면 집을 나가고 만다. 업이 나가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며 뱀이 나오면 그 집에 업이 나왔다고 하고 다른 곳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주의한다. 제주도에서는 이러한 제신이며 사신을 칠성신이라 부르고 그 신의 내력을 무속사회 나름으로 풀이한 칠성봄풀이가 전승되고 있다.